문자맨 1대1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생략. 가볼까요? Tell. Tell. 스펠링은 이걸로 대신 넘겨갑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무슨 시죠? 하다 시죠. 어? 이것도 텔입니까? 듀쏘. 듀쏘.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가 무슨 시죠? 하다 시죠. 계속 하다 시가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To tell. To tell. 자, to tell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둬야 돼.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다 그래요. 오케이. 그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 건 뭐를 알아야 되느냐? tell의 뜻은 뭐였는데? 말하다였는데, 말하다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말하다였는데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바뀐다? 네 가지. 그래서 to tell의 뜻은 뭐? 말하는 것. 말하다? 그럼 말하다는 이게 그냥 말하다고요. 하다잖아요.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자, 하다시가 하다시 아닌 걸로 바뀐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근데 뜻이 네 개나 되기 때문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네 가지 뜻을 다 알아야 돼.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한, 순서도 지켜주면 좋겠죠. 뭐라고요? 말해서.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뭐라고요?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이름 시 됐다는 얘기고, 말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다 이겁니다. 오케이. 너 교실 앞에 왜 갔어? 너희들한테 뭘 좀 말해주기 위해서 갔어. 왜 갔다고? 왜 말해주기 위하여. 자,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하여고 말하기 위한, 선생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얘는 무슨 시대인 거다. 얘는 어떤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It's time 하면 무슨 시간 됐다는 얘기군요. It's time to tell stories. 그리고 yes. 이렇게 하면 어떤 시간이다? 이야기해주기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tell. 어떤 시간? 어떤 시간? 이야기할 시간. 어떤 시간? 이야기하기 위한, 이야기하기 위한 시간.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대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I'm happy 한번 뜻이야. I'm happy to tell the story.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곧 to tell the story. 왜 그 이야기를 해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너한테 해주게 돼서 왜 행복한데 왜 to tell the story 해서. 자, 이렇게 뜻이 많아도 사실 골치 아파요.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어디 들어가면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했고 단어 다음이 읽기 연습이면 읽기 연습 속에 얘가 문장 속에 들어있겠네. 그러면 읽기 연습할 때 자민이가 나한테 해야 될 건 to tell에 내가 밑줄 긋고 야 이거 무슨 뜻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뜻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니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J.K. Rowling.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요. 여자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she죠. 여자 한 명이면. 네. 오케이, 계속해서 몰라요? Right. 이거는 언제도 했었냐?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수업할 때도 했었어. Right.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Right. 계속해서 Four. 저 Four도 보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이거 해놨네. 네. 그 말은 뭐뭐를 위하여란 뜻과 뭐뭐 동화는 전혀 상관없는 뜻인데 Four가 다 가지고 있고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보세요. 아, 예, 저, 죄송합니다. 제 수업 중이라서 나중에 좀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얘는 뭐다? Liked. Liked.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거야. 그동안 문장의 종류 몇 가지가 있고? 6. 아, 여섯 가지나 가져오셨어? 여섯 가지 질문이겠지, 그건. 그래서 뭐하고 am, is, are가 사용된 경우 그 다음에 하다시인데 do 아니면 does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양념시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들이 양념시고 양념시 뒤엔 하다시가 온다 그랬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 이 녀석이 사실 알고 봤더니 do하고 does를 보고 뭐라 그러냐?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그런데 뭐뭐 한다란 말 말고 뭐뭐 했었다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그러면 하다시 속에 드디어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did는 do 또는 does의 무슨 형? 그래서 did의 뜻이 뭐고 하다가 아니고 했다란 뜻이고 그럼 like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lik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면 뭐가 뿅 튀어나온다? liked가 만들어지고 얘는 like의 무슨 형이라 한다? 과거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이건데 난 너를 좋아했었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를 너는 좋아했었니? Did you like? 이렇게 되면 이 속에 did가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예. Do, does 말고 did가 들어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걸 보고 과거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읽기 할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예? 읽기 할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읽기 연습할 때. 그 다음에 얘는? Do 뭐래? 너무너무 단어가 아직 안 돼 있다. 너 언제 시작했어 이거? 공부 준비 언제 시작했어? 어제 했어요? 네 했어요. 에이 자 자민 단어 암기력을 높여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뭐? Write down. 그렇지. Write down. 답에 wrote down이라고 했어 내가. 네. 왜 과거형을 왜 써? 여기는 원래 모습을 써줘야 될 자리인데. wrote 다음 하면 써도 썼다겠지. 우리가 예. 종이를 보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새하얘졌어. 자, 그 다음에 얘는? was. 자, 얘를 다시 소환합니다. 자, 그렇게 선생님이 문장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하얀 종이를 좀 불러내야 되겠다. 하얀 종이는 또 안 보일 텐데. 하얀 종이 하면 되게 까만 종이 없나 어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문장이 세 가지 종류인데 이번에는 뭐 비동사일 때 그동안 했던 am, is, are는 알고 봤더니 전부 무슨 시제다? 현재 시. 현재 시제. 시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현재에 대한 표현을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얘도 과거 시제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was가 am과 is의 과거고 are는 과거형은 were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어놓고 필요한 거 처음 알게 됐던 거 꼭 필기하세요. 필기하고 있어. 예.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영화 제목 아닌가요? 오케이. 원래는 책이었고 그걸 책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요? 남기도 해서 Friend. Friend.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 친구. 됐습니까?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면 이름 씨. 댐.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댐을 자민이가 그것 그들 했다가 지우고 그것들 했는데 그들 왜 지웁니까?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자, 근데 내가 그래 뭐 그것들이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맞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뭘 안 써서 뭐 맞다고 안 했냐면 이거 안 썼어. 얘는 목적격이라 합니다. 뭐랑 관계가 있냐? day랑 관계가 있는데 day는 누가 그것들이란 뜻이야. 그들이 그것들이 이런 거 보면 주격이라 합니다. 주격 하다시 앞에 온단 말이에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they가 아니고 them. 그래서 이걸 붙여줘야지 우리말은 목적격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주격이 아니고 them. 그럼 자, 그래서 자민이는 이거 보자마자 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습해 주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보자마자, 한글 보자마자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이 기막습 하세요. 또한? 네. 예.